받기 싫으니 주지 마라 왜 주면서 이응날이냐? 일본 놈들 정말 이상한 성격이에요. 이응적 성향이 너무 심한 듯합니다. 잠깐만요, 들어가기 전 이 소식 먼저 전할게요. 기억하시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현장에 인접한 나미에 마치에서 생산된 벌꿀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어 일본이 난리 났지만 언론들이 도쿄올림픽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쿠시마현에 따르면 꿀에서 기준치 이상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나미에 마츠의 요시다 가즈히로 조촌은 마을 주민의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매우 유감인 동시에 원자력 재해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재차 통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열받은 인터넷 반응 한번 볼게요. 과학적 증거 다 있잖아. 어디서 방사선 누출 사고 터진 지역에서 생산하면서 떳떳하느냐. 자주목하세요. 매우 일본이 기분 나빠할 소식이에요.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메달과 함께 주는 후쿠시마산 꽃다발에 대해 한국 언론이 방사능 우려를 제기하자 일본이 열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군다나 이 꽃다발을 받은 올림픽 선수들이 손도 대지 않고 몰래 갖다 버리기조차 한다는 루머도 인터넷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반응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일본 시사주간지 아이라는 지난 26일 한국 언론의 방사능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항의해야 한다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메달리스트들에게 주는 꽃다발은 방사능 피해 지역에서 키운 꽃들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피해를 극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취지로 이곳에서 자란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하고 있으나 그건 일본의 이기적 생각이고 전 세계 사람들은 방사능 우려로 불안에 떤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의 방사능 꽃다발 보도가 이러한 상식적인 우려를 기반한 것이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건 너무 심하다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도시락 먹어도 모요? 꽃다발 거부해도 모요? 여하튼 이응적 성향인 거는 분명합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책은 한 술 더 기가 막힙니다. 정부도 IOC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또한 난난 기사를 정정하지 않으면 한국 메달리스트들에게 꽃다발을 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반응 한번 볼게요. 그렇게 걱정이라면 왜 일본에 왔나라며 대회를 보이콧하면 된다. 이제 됐어. 메달도 우편으로 보내면 좋다. 연단도 위험하니 서지 않아도 좋다. 경기 끝난 선수에서 빨리 돌아줘. 과학적으로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 것을 우려라고 하는 것은 트집. 재판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나 금융 제재 등을 준비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벗어던진을 나는 행위를 세계 앞에서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소금 뿌린 지렁이처럼 난리를 치는 것은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을 한국이 폭로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빨리 도쿄올림픽 중단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일본 이응국주의 부활, 도쿄올림픽, 아시아의 큰 재앙입니다. 이상 빡친 이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